오늘은 어쨌든 유준상 씨가 이렇게 뭐 이제 추억이 있는 그런 길을 따라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다니고 있는데 네. 원래 그 강북 출신이시죠? 여기죠. 제가 태어난 곳이 이쪽입니다. 종로구, 종로가 288-2 본종입니다. 제. 그래서 제가 이쪽은 정말 저한테는 태어나서 계속 살았던 동네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말썽을 많이 피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를 찾으려면 경찰서. 출소 이런 데서 애들이 뭐 이렇게 말썽 핀다고.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딱 놀다가 길 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아무 버스나 타고 그냥 가서 아 그냥 거기서 놀고 막 우는 거죠 그냥 저 혼자. 우리 흔히 얘기하는 빨빨거리고 많이 돌아다녔구나. 어머니가 옛날에 말도 못한다고 진짜 심했대요. 근데 이제 우리 애들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피는 못 속인다고. 아니 그럼 저기 담임 선생님들이 이제 그 가정통신문에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예의가 바른 거 친구들과 리더십이 좋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은 지금의 어떤 유준상 씨랑 좀 산만해. 아 그래 그래 그 있다 산만해. 그런 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산만해 통제 산만해. 어 여기 아 우리 학교 후문이네. 아 이런 거 전문고사 이런 거 이런 게 아주 그때부터 이런 문방구 이런 건 네. 오래돼 보이네요. 네. 겉에만 약간 리모델링한 거고 건물은 그냥 옛날 그대로예요. 그대로 옛날 그 프레임 그대로라고요 이거. 맞아요. 생각하지 못했던 세월이 흘러간다는 의미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 내가 어른이 되었구나 느꼈을 땐 작은 골목길을 지나 도착한 내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곳에 작은 분립 하나도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 지금 10년 20년 30년 참 많은 시간이 흐르는구나 내가 뛰어놀던 그곳 길을 잃고 헤매던 그 자리에서 보고 싶던 얼굴들 잊고 있던 기억들이 생각나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뒤에서 기억이 피어난다 어릴 적 내가 뛰어논다 신나게 어렸을 때는 정말 재밌게 잘 놀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고교 시절은 정말 많은 혹독한 시간들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학교를 다니다가 1년을 쉬었어요. 왜? 아팠어요. 그때 그럼 저기 그때 아팠을 때 약간 좀 많이 좀 그 예민한 시절인데 뭐 사춘기라서 뭐 좀 좌절하거나 뭐 이러진 않았었어요? 학교를 아예 안 갔으니까요. 그럼 뭐 했어 집에서 맨날? 집에서 쉬었어 그러면? 다방도 아 혼자? 친구들이랑 사실 패싸움도 많이 했어요 그때 애들이랑 다니면서. 패싸움? 놀았네. 하여튼 그때 기억들이 저를 아주 단단하게 만들었죠. 사회에 나와서. 아하. 아니 근데 이게 중고등학교 시절에 약간 좀 방황도 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네. 그때 이제 마음을 다잡게 해준 뭐 어떤 뭐 선생님이라든지 선배라든지 그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극작가 이만희 선생님이세요. 그래요? 예.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애들 다 내보내고 저 체육 시간에 혼자서 기타 치고 있었어요. 옆에서 놀면서 노래 부르면서 옆반에서 수업하고 선생님이 그러는데 그래서 노래 부르는 애 오래 그래서 제가 이제 끌려갔죠 반으로. 그래도 노래 불러봐. 그래서 노래 부르고 그리고 선생님이 나중에 너한테 제일 적성에 맞는 건 연극영화과다. 너는 그쪽으로 꼭 갈 수 있도록 해라. 근데 이제 집에서 반대하셨던 거죠. 그때 당시 연극영화과에 대한 이게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득하기 위해서 정말 아버지랑 많이
맞았고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이제 동국대를 나오셨거든요. 아버님께서. 네. 그리고 ROTC 3기시거든요. 그러니까 동대 ROTC 가는 조건으로 그럼 너는 동대를 가라. 아, 이렇게 고등학교 때 이제 뭐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꿈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이렇게 다니다가 아버님을 설득을 해서 대신 동국대학교를 가서 영역을 가대. 영화 연출 전공으로 했다가. 아, 영화. 아. 사람들이 막 울고 웃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는 걸 보고. 야, 근데 뭐가 이렇게 재밌길래 우리가 이렇게 1학년에 하는 연극을 보고 울고 웃을까? 나 이걸 꼭 해봐야 되겠다고 제가 그때부터 연기 전공을 했죠. 아하, 그렇죠. 아니, 대학교 동기들 중에서 굉장히 그 쟁쟁한 분들 많지 않아요? 제 동기가 김혜수 씨. 김혜수 씨, 미스터2의 박종석 씨. 박종석 씨. 최진아 선배. 고현정 씨. 고현정. 아. 이미연 씨. 이성재 씨. 실전을 같이 보낸 거잖아요? 캠퍼스에서? 같이 보냈죠. 뭐 박신양. 아, 박신양 씨. 선배님. 선배님. 학교 선배님. 이런 선배님들 이제 학교 다닐 때 같이 보냈죠. 아, 이제 동국대학교. 네. 네. 많이 변했죠, 여기도. 남사. 네. 국립극장에 제가 학생일 때 이제 이 국립극장을 쓸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밤배우로. 뒤에 이제 밤배우라고 크루죠, 크루. 안 보이게 저희들 막 움직여서 무대 움직이고 세트 움직이고. 아, 그래서 밤배우라고. 네. 그때 그렇게 밤배우 하면서 사람들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혼자서 거기서 국립극장에서 아, 소리 들으면서 아아아아아아 하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언젠가 이 무대에서 꼭 정말 이 무대에 꼭 서야지, 꼭 서야지 막 그러면서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여기서 공연을 하고 있고 막 그랬을 때 너무 행복했죠 정말. 남산에서 뭐 꿈을 키우고 또 남산하면 또 아버지 또 빼는 수 없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이제 추억이 있었던 장소 좀 기억나세요? 팔각정이요. 팔각정에서 아버지 손을 잡고 제 동생이랑. 남산에 가면 팔각정 앞에 예 맞아 맞아 아주머니들이 연탄불로 달걀 후라이를 파셨거든요. 그래서 그거 먹는 재미도 뭐 어렸을 때도 그 기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반죽으로 달걀 후라이 먹어요. 그때 기억 때문에. 노른자를 특이한 방법으로 이불 노른자에다 딱 일직선을 맞춰요. 그래서 이렇게 아니 근데 윤여상 아버님이 굉장히 가정적이셨네. 네, 그렇죠. 그 당시에 그리고 자식들 데리고 그 인왕산에 이런데 막 암벽등반 암벽등반 같은 거 하셨어요. 그 옛날에 인왕산을 그냥 암벽등반 할 수 있었던 때였거든요. 우리 아버님 국궁 하셨다고 또 화살 활도 하시고 유도 사단에 아, ROTC에 아 그러니까 아버님을 멋있죠. 약간 좀 닮으신 거네 내가 보니까 되게 자상하고 다방면 이제 관심도 많으시고 다니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왜 어떻게 이렇게 좋아하지 했더니 아버님이 그러셨었다. 아니 제가 이렇게 아까 그 아버님 돌아가신 나서 굉장히 그 좌절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아버님하고 굉장히 그 유대가 아니, 그러니까 강했던 거였는데 아버지가 네. 한테 정말 많이 맞았어요.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삐뚤어 나갈 수 있는 걸 정말 올바르게 다 잡아주신 분인 거죠. 아버님. 그리고 이제 사랑을 드려야 될 때 돌아가셔서 그게 너무 저한테는 이제 막. 아, 감사합니다. 이 아버님의 사랑을 좀 알고 이럴 때 그렇게 돌아가셔가지고. 여보 어떻게 맞았는지 그거 얘기해줘요. 네. 저희는 아버지가 이제 화살 양궁하셔가지고서 집에 화살이 100개씩 있었어요. 아. 10개 집어서 10개 다 부러지면 또 10개 집어서 또. 아 10개. 화살로. 화살로 예. 어머니는 이제 구두주걱. 제가 이제 구두주걱을 한번 잡았다가 바로 날라오는 총체 아시죠? 총체까지 잡았다가 두 개가 다 잡히니까 어머니가 난 타자. 골프. 그 골프채로 머리 한 방 맞고 비전. 그 다음에부터 엄마가 내가 잘못해 다시 너 안 때리나 하면서 며칠 뒤에 또 맞았죠 제가. 아 골프채. 네. 아버님이 혹시 뭐 화를 들거나 이런 적은 없으시죠? 저기 살던 집에서 2층에 아버지가 계시고 저는 이제 1층에 엄마랑 저랑 이렇게 동생 자고 있는데 인터폰으로 엄마가 이렇게 된 거죠 이제 떨려가지고 무서워서 그런데 아버지가 바로 그냥 와장창 내려오시면서 팔로 그냥 싹 놓은 거예요. 저런 지금 저런 때는 그냥 하고 타고 가는 걸 알죠 막 지붕 넘는 거 저희들도 나와서 막 보고 그랬어요. 아버님을 많이 닮으셨네, 윤상 씨가. 그런 것 같아요. 아, 지금 모르게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아버님도 굉장히 활발하고 좀 이렇게 아니, 가정적이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동이 좀 등도 좀 밀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세신사한테 맡겼어요. 그래가지고. 애도? 애도. 그래가지고 부자간에 이렇게 등 밀어주고 그런 거. 아, 그런 거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네. 아, 준상 씨는 하세요, 그런 거? 큰애가 로션을 발라주거든요, 제 등에다가. 서로서로 발라주게 해서. 바디 로션? 네. 그때 참 좋더라고요. 그 첫째 아들 좀 성격이 달라요? 일단 생긴 거 완전 다르고요. 첫째는 저를 완전 다르고, 둘째는 남편을 완전
싱크로율 100%. 어, 그래요? 우리 둘째 아이는 각시탈로만 보여줬어요. 예. 아, 모습을. 사진. 예, 예. 어. 근데 사진이 없었는데 요번에 이렇게 하나 보내드려요. 사진 핸드폰에 있어요? 아, 제가 얼마 전에 진짜 열받았던 게 제가 좀 집에 들어갔는데 좀 체했어요. 체해가지고 이제 체하려면 이걸 좀 따야 되잖아. 동현이가 있길래 야, 너 이거 좀 해라 했더니 아빠, 나 이제 컴퓨터 게임하니까 좀만 기다려줄래? 이러더라고서 내가 너무 성질 나가지고 야, 너 지금 아빠가 지금 체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너 지금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내가 그랬더니 어,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해주더라고. 아, 이거 진짜. 누르는 거? 아, 너무 성질 나더라고. 아, 진짜. 우리는 그랬다간 난리 나요, 그냥. 어, 불가침하네요. 애들한테. 아, 나도 성질을 냈죠. 근데 우리는 막 엎드려 뻗쳐 마는 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우리는. 너무 군대식으로 아이들을 훈육하니까. 우리 둘째는 뭐. 6살이란 말이에요. 근데 4살부터 엎드려 뻗쳤던 애예요. 크게 뭐 애들이. 크게 낼 거야 우리 민지. 그런 상황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애들이. 어, 주로 언제? 네. 어떤 때? 애들이 정신줄 놓을 때죠. 정신은 언제? 아빠가 들어오면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애기다 보니까 자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인사를 아빠가 돌아도 다시 또 들어오는 거죠. 아, 다시 들어와요. 문 문 닫고 다시 나갔다가 다시 띡띡띡띡 다시 누르고 들어와. 큰 애는 그렇게 한 두 번 하면 내가 했거든요. 근데 요 작은 애는 며칠 전에 했는데 다섯 번씩이나 했어요. 다섯 번 왔다 갔다 했는데. 네, 그럼 애는 그냥 가만히 있어 계속? 이제 정신을 못 차려. 두세 번째까지는 애가 멍 때리고 있는 거여서 민재야, 놈의 새끼. 너 이번에도 안 되는 거 알지? 솔직히 인사 똑바로 해. 밥 똑바로 해. 겨울에 진짜 힘들어요. 추운데 눈 지금 너무 나가. 그러니까 애들도 처음에 아빠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애들은 설마 안 하겠지라는 거죠, 애들은. 근데 저는 하죠,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 큰애가 요즘 이제 이게 사춘기가 올라고 하니까 독이 자꾸 생겨요, 독이. 눈빛에도 독이 생기고. 그거 알죠? 표정이 왠지. 알죠, 그러죠. 팔끈 뭐 이런, 막 이런 데 독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 눌러주고 독 외쳐. 하면 이제 독을 빼주는 거 이러면서. 근데 그럼 진짜 진짜 독이 좀 빠져요. 빠져요. 아, 근데 그것도 지금 이제 5학년 때 그러는 거지. 중3 대박.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라고 하면 나오죠,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그 당시 상황에서 일단 소리 한번 쳐야죠. 이거. 뭐라고? 내가 너한테 드린 돈이 얼만데? 내가 너한테 드린 돈이 얼만데? 동이야. 이러면서 이제 발성 연습 해주는 거죠. 이제 발성 연습하면서 내가 너한테 드린 돈이 얼마인데? 야, 근데 그건 약간 좀 그렇지 않아요? 약간 그런가요? 그럼 좀 돈으로 가면은 바꿔야 되겠네. 그건 좀 약간 아닌 것 같네. 야, 그건 좀 바꾸세요. 내가 봤을 때는. 아니, 그 아까 인생 그 어떤 그 곡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저도 이제 뭐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 아버지가 이제 그때 남북 축구 경기를 보고 계셨는데 그리고 이제 화장실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쓰러지신 거죠. 그래요? 아버님 평상시에 조금 이렇게 뭐 건강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너무 건강하셨죠. 아, 그래요? 너무 건강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충격이 너무 크죠.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병원에 가서 그 채로 이제 3일 만에 돌아가셨던 거예요. 저희도 친척끼리 회의가 됐는데 옛날 어르신들이라 절대 머리에다 칼 대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하. 사실은 피가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 미리 좀 손을 썼으면 좀 그렇게 수술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윤상 씨는 그러면 저 아버님 쓰러지셨을 때 뭐 밖에 계셨었어요? 저 학교에서 공연하고 있었거든요. 아. 공연하고 그 얘기를 듣고 뭐 달려갔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또 어머니 쓰러지는 것도 또 제가 공연하고 있었을 때예요. 아, 어머니도? 시어머님도 같은 그러세요? 일을 쓰러지셔가지고. 어머니도 똑같이 뇌졸. 아, 그렇죠. 네, 뇌출혈로. 근데 어머니는 지금 오른쪽을 아예 못 쓰시죠. 오른 손 왼 오른쪽이세요? 아니, 윤상 지금 아버님은 갑자기 돌아가신 거면 이렇게 많은 연세 50세. 딱 50살이세요. 아. 그러시네. 너무 젊은 나이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윤상 씨가 이제 뭐 탤런트 시험도 보고. 네, 그때부터 제가 이제 제가 그때부터 정말. 아, 그 전까지는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는 뭐 이게 탤런트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이 없어요. 원래는 연극영화과 학생. 뉴욕으로 유학가 생각이었었어요. 아, 뭐 연출 공부하러. 브로드웨이로. 뮤지컬 뮤지컬 때문에. 네. 뮤지컬. 아, 그 뭐 부모님들하고 네, 얘기가 됐었죠. 아, 합의도 본 거고. 네, 제가 이제 뒷받침 해줄게. 뒷받침 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아, 그럼 내가 이제 뭐 좀 경제적으로 좀 뭔가 그래서 이제 탤런트 시험을 보신 거예요? SBS 봤는데 경험상황 보자. 네. 근데 붙은 거예요. 다른 데 갈라 그러다가 거길 또 붙으려는 보장이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어, 그렇죠, 그렇죠. 붙였으니까 무조건 여기 다녀야 되겠다. 아하. 모으는 거 다 어머니 드렸어요. 오. 제가 한 분도 따로 안 빼고 다 어머니 드렸어요. 그때 당시 사실은 무슨 케이블 뭐 리포터도 했었고 돈이 좀 계속 되는 것들을 계속 찾아서 했죠. 아니 그러면 저기 그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윤상 씨는 이제 4학년이고 동생은 그 당시 그럼 여자니까 동생은 일본에 유학하고 있었죠. 아, 그럼 어떻게 저기 아버님 그 저기 돌아가셨는데 유학비 이런 거는 이제 제가 그다음 나머지 뭐 이렇게 공부하고 돈 주고 뭐 해서 결혼도 제 돈으로 제가 해서 시키고 뭐 다 그랬었죠. 아 그래요. 근데 하여튼 뭐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그 아이가 박사가 됐죠. 박사가 됐어요. 완전 뿌듯하죠. 아, 최근이에요. 되게 기분 좋았어요. 요즘 이제 아버님 하면은 이제 뭐가 제일 뭐 이렇게 그립고 어느 때 제일 뭐 이렇게 생각나고 뭐 그래요? 정말 많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막 아빠 별을 차려서 막 그림도 그리고 뭐 아빠 불러보고 싶고 막 아빠 얘기하고 싶고 그냥 뭐 정말 틈나는 대로 생각나는 것 같아요. 남편이 이제 매를 들 때도 있으니까 그러고 밤에 아이 이렇게 자는 아이 이렇게 할 때 보면 옛날에 아빠가 나 때리고도 이렇게 속상했겠지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좀 찡하잖아요. 아이고 참. 지금 이렇게 좀 두 아이의 이제 아빠로서 네. 뭐 그 당시 이제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좀 이해가 되고 이런 것들이 꽤 있잖아요. 좀 더 잘할 걸 아빠한테 항상 그런 거죠 뭐. 네. 지금은 다 이해되죠. 근데 지금 만약에 아버님께서 좀 참 효자였을 텐데 말썽 부리는 모습을 보여드렸었잖아요 어렸을 때니까. 그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대를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 그대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그날들 그대는 기억조차 못하겠지만 이렇듯 소식조차 알 수 없지만 그대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흐르곤 했었던 그날들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부질없는 아픔과 이별할 수 있도록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대를 그대를